아니 이게 이제 그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이제 이말년 씨가 와서 작업을 하다가 매번 뭐 방송을 하고 있길래. 네 맞아요. 책상이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있는 구조여서 네. 이말년 작가님이 방송을 키면 이렇게 뒤통수만 나왔어요. 이렇게 네. 그 항상 만화를 아, 그리고 있는 뒤통수만 나오고 있는데. 이렇게 빼꼼 내밀고 이제 얘기하다가 거기 중간중간 빼꼼빼꼼 보다가 이제 출연을 좀 하시게 됐다고. 그쵸. 처음에는 막 거기서 막 햄버거를 먹으라는 거예요. 봤어요 봤어요. 저 너무 좋아하니까. 아 그죠.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왜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천 명이 보고 있는데 막 햄버거를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. 네. 네.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막 지금 뭐 너무 그 두 분의 케미가 아 이게 근데 그냥 이말년 씨와 친한 그 주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한 두 시간 떠들면 한 3회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뭔가 내가 취미 삼아 했던 일이 내 본업이 되어가는 그렇죠, 듯한 그렇죠. 그런 느낌. 그렇죠. 그 네. 경계선에 좀 있을 때가 좀 있으셨죠. 그 만화를 그릴 시간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. 아 그렇죠. 예. 그리고 만화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. 어 그렇죠. 예.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방송을 켜고 만화를 그렸어요. 아. 그 마감하는 거를 그냥 보여줬어요. 음악 틀고 그냥 막 주절주절 되면서. 예. 그때가 완전히 그 섞인 그 상태였던 그 것 같아요. 완전히 그 이제 경계 시기에. 만화 그리는 것까지 보여주는. 예. 그리고 나중에는 그 책이 나올 때가 되면 이제 교정을 하잖아요. 이것도 시청자들하고 한번 함께 해볼까? 해가지고 교정을 같이 봤어요. 그래서 틀린 글자나 그림을 찾으면은 내가 햄버거 세트를 하나씩 대박이다. 쏘겠다라고 했더니 안 틀린 것도 틀렸다고. 아니 제가 멀쩡하게 그렸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못 그렸냐고 햄버거 내놓으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제 만화 작업까지 콘텐츠화를 아, 하게 되더라고요. 소통을 하셨네요, 소통. 교정지 처음 보시죠? 코로나가 코로 나오는 걸 그리자고? 이렇게요? 작가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? 많은 분들이 우리 작가님의 어떤 면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? 제가 만화는 되게 진지한 만화들을 좀 그렸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막 좀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막 좀 죽음도 나오고 막 그런 걸 그려서 약간 좀 엄격, 근엄, 진지한 성격으로 많이들 아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이말년 작가님하고 나와서 막 정말 수치심 없이 까불고 되도 않는 소리하고 그런 게 되게 재밌어 보였나 봐요. 예, 그리고 보통 이제 40대에 접어들면은 좀 철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. 쉽지 않죠. 근데 이제 저희도 워낙 철없는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좀 재밌지 않으신가. 평소에도 좀 그렇게 좀 어떠세요? 아니요, 평소에 저도 얌전하거든요. 아, 근데 그래요? 이말년 작가님 근데 나를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지. 예, 예. 그러니까 호흡이 중요해요. 호흡이. 그러니까 이게 저랑 남창희 씨는 유케미 노잼이거든요. 하이텐션 노콘텐츠. 아 진짜 케미는 있어. 근데 케미가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. 어떻게 근데 수가... 이쪽은 이제 유케미 유재미고 하이텐션 하이 컨텐츠거든요. 그러니까 이말년 작가님이 저한테 자꾸 어떤 캐릭터를 이제 뒤집어 씌울 때가 있어요. 뭐 소인배다, 뭐 구두쇠다 그렇게 캐릭터를 뒤집어 씌우면 저는 그거를 이제 막 더 그 연기를 해야겠다. 그렇지. 더 소인배가 돼야겠다. 그게 케미지 그게. 하면서 더 만약에 뭐... 여기서 소인배라고 네. 너 말을 왜 그렇게 해? 아 그러면 아,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왜 소인배야? 아 그냥 웃고 넘기자. 아니 아, 개그 아니니? 아, 내가 왜 소인배야? 야! 아 사람들이 오해하잖아. 밖에 나가서 나 소인배라고 하면 너 기분 좋아?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름 재미없지. 거기다가 마지막에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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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도 끝도 없이. 나중에 뭐 편하게 써먹으셔도 됩니다. 네. 어디? 아, 이만현 씨랑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약간 이제 체스트를 밀면서 하는 거. 밀면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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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 방송에서 배웠다고 하면 네. 무조건 하겠죠. 그럼요, 네. 그럼요. 뭐 이런 느낌. 미치게 하면서.